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필리핀에 버려졌던 조선소가 동남아 지역 최강의 함대를 만들어낼 군함 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소가 사실 한국에서 만들었던 조선소라고 하는데요. 필리핀의 한 저명한 군사 전문가는 이 조선소를 다시 한국이 차지하게 된다면 향후 필리핀 해군의 모든 군함은 한국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동남아 최대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질 것 같은데요. 동남아 방산 시장을 한국이 독점하게 될 수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한국이 동남아 지역이 핵심 무기 수출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러시아가 동남아 지역이 최대 무기 공급원 자리를 지켜왔었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 러시아제 무기의 처참한 성능이 까발려지면서 상황이 뒤집어졌는데요. 무기의 성능도 미달이고 대러 제재에 엮일까 우려한 아세안 국가들이 하나둘 러시아를 손절하기 시작하며 급부상한 한국이 동남아 시장에서 무기 수출 1위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동남아 지역에서 러시아 무기 판매가 급감한 뒤 최대 승자는 한국이라고 평가했었죠.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열성적으로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있는 필리핀. 과거 한국 무기를 무상 공여받으며 맛을 제대로 본 필리핀은 한국의 가장 충실한 고객이 되어주었는데요. 필리핀 공군은 FA-50 12기를 도입하고 최초의 실전 기록까지 남겨주며 FA-50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한 손을 거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해군 역시 근 몇 년간 모든 함선 발주를 한국에 맡기고 있는데요. 한국의 3대 조선업체 중 한 곳인 HD현대중공업은 2016년 필리핀 해군을 위한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을 건조하고 지난해 12월 3,100톤급 초계함 2척 건조 계약을 체결, 지난 5월에는 7,275억 규모의 필리핀 원해 경비함 6척까지 수주하며 필리핀 해군의 발주를 말 그대로 쓸어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필리핀을 아예 한국 조선의 새로운 생산기지로 삼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과거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던 필리핀 조선소를 현대중공업에서 인수해 다시 열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한진중공업에서 필리핀 수빅만 지역에 대규모 조선소를 건설하고 자사의 주력 조선소로 운영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이곳에 23억 달러를 투자해 550M급 독 2개 등 세계적인 규모의 조선소를 건설했었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수빅 조선소는 전 세계에서 선박 수주 물량을 쓸어 담으며 세계 10위의 조선소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며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지난해 미국 사모펀드 서버러스와 필리핀 해군에 매각되고 말았죠. 이후 수빅 조선소는 생산이 중단되고 텅 빈 상태로 유지만 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조선사가 입주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폐허가 될 것 같았던 수빅 조선소. 그런데 최근 HD현대중공업에서 수빅 조선소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현재 수빅 조선소 도크를 일부 인수하여 해군 함정 정비소를 건설하려 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막대한 수주를 축적한 현대중공업은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조선소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5년 동안 폐쇄됐었던 군산 조선소를 다시 재가동했고 베트남에도 현대비나신 조선소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에서 수빅 조선소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필리핀의 군사 전문지 맥스디펜스의 수석기자 맥스 몬테로가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향후 필리핀 해군이 발주하는 모든 군함은 바로 이 수빅 조선소에서 현대중공업에 의해 건조될 거라는 것이죠. 맥스 기자는 수빅 조선소가 향후 필리핀에서 가장 중요한 조선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현대중공업이 수빅 조선소를 차지하게 된다면 앞으로 필리핀 해군이 도입할 군함들을 전부 이곳에서 생산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왜 수빅 조선소가 중요한지는 조선소가 자리한 필리핀 수빅만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수빅만은 필리핀 루손섬 중서부에 위치한 만으로 남중국해에 접해 있으며 과거 미국 칠함대가 해군기지로 사용하던 곳일 만큼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저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빅 조선소에서 한진중공업이 철수한 이후 중국 투자자들이 여러 차례 수빅 조선소 구매를 시도했었지만 필리핀군에서 안보를 문제로 매각을 반대하며 한국이 만든 조선소가 중국의 손에 들어가는 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미국이 중국 해군의 팽창을 억누르기 위해 다시 필리핀의 미해군 칠함대를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수빅만이 다시 칠함대 사령부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규모 함대를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면서 이 많은 함선들을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해군은 이례적으로 전투함의 정기 보수를 한국,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등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의 민간 조선 시설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이 수빅만의 거대 조선 시설을 다시 재가동하게 된다면 미국 칠함대가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만큼 믿을 수 있고 수준 높은 조선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는 동맹국은 드물기에 미국의 입장에서 수빅 조선소의 재가동은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일이죠. 또한 이렇게 구축한 조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면 필리핀 전함 계약을 훨씬 더 쉽게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맥스 기자는 수빅 조선소를 통해 향후 필리핀에서 진행될 전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거기에 수빅 조선소를 차지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거대 프로젝트가 저절로 한국의 손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요. 필리핀 대통령 잠수함 함대 건설 계획 암시. 지난 30일 마닐라에서 열린 필리핀 해군 창설 125주년 기념식 직후 필리핀 대통령 봉봉 마르코스가 필리핀이 잠수함 획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만 동남아 국가들 중 유일하게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입니다. 드디어 중국 함대에 맞선 해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필리핀도 드디어 잠수함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또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의 잠수함은 현지 기술 도입 건조 방식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국방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제 활성화, 조선업 발전까지 노리겠다는 것이죠. 이번 사업으로 1,400톤급 잠수함 2척을 도입하며 총 1조 7,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르코스 대통령이 잠수함 도입 계획이 자세한 내용까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국방 전문가들은 조선소와 과거 미국 해군기지가 있었던 수빅만 지역이 남중국해를 순찰해야 하는 잠수함이 건조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장소라고 말하며 이곳에서 잠수함이 건조되어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빅만의 정비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이 잠수함 수주전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필리핀 현지 군사 매체들은 이미 한국이 선택받을 거리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오션의 DSM이 1400급 잠수함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이 필리핀에 너무 잘해줬었기 때문인 걸까요? 지난 16일 페이스북이 굿뉴스 필리핀이라는 페이지에서 한국이 필리핀에 잠수함 2척을 무료로 제공하고 기술 이전과 교육 훈련 등에 대한 비용까지 모두 지불하기로 했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했던 잠수함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아 재고가 쌓여 있는데 이를 필리핀에서 받아주기로 하면서 잠수함 구매 비용과 기술 이전까지 전부 한국에서 해주기로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져나가자 지난 25일 필리핀 해군 공보실에서 최근 퍼지고 있는 한국의 잠수함 비용 지원 뉴스는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밝히며 헛소문을 진압하고 나섰습니다. 어이없는 해프닝이지만 그만큼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잠수함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필리핀 해군이 한국제 군함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유일한 호위함 2척도 한국에서 건조하였고 17척의 초계함 중 10척이 한국에서 공여받거나 건조한 초계함입니다. 사실 전부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것들이죠. 이 정도면 필리핀 해군은 한국에서 다 만들어준 거라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이참에 필리핀 해군을 한국의 제사함대로 합류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동남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K-방사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을 K-방산이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력 팽창으로 위협을 느낀 동남아 국가들이 일제히 군비 증강에 나서면서 한국 조선업계에 특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진작에 팔아버린 중국은 베트남 마이너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남중국해의 유자 형태로 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중국의 영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미국과 관계를 구축하면서 중국과 가장 많이 충돌하고 있는 필리핀에서는 하루빨리 한국의 새로운 군함들이 도착하여 중국이 넘보지 못할 새로운 해군을 구축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만행으로 만들어진 동남아 방산 특수가 한국 조선업계의 새로운 전성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동안 근황이 들려오지 않아 진행 상황이 오리무중이었던 한국형 항모사업 6월 7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해양빵위산업전 마덱스에서는 그래도 새로운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기다리고만 있었는데요. 뜻밖에도 개최 직전에 와서 한 장의 사진이 유출되며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유출된 사진은 현대중공업이 마덱스 부스에 전시할 계획인 미니어처 모형 중 하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의 구축함과 호위함 등 전투함을 거느리고 바다를 가르는 항공모함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었죠. 그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유출된 모형이 있는 한국형 항공모함은 전과는 또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요. 주변에 거느린 전투함들 사이에는 처음 보는 형태의 함선이 한 척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덱스 개최 후에 저절로 공개될 것이었지만 관련 소식에 굶주려 있던 사람들은 물론 언론에서도 이를 빠르게 분석하고 나섰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항공모함의 새로운 형상인데요. 기존의 CVX 사업을 통해 탄생하게 될 한국형 항모의 형상은 주로 2년 전 마덱스 201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제안한 형상 두 가지를 토대로 상상되곤 했습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작년 가을쯤 이 두 가지 제안을 바탕으로 두 회사 중에서 사업자를 고르게 되어 있었는데요.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럴만한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를 뜨겁게 불태웠던 두 가지 담론, 바로 중항모와 KF-21N이 그것입니다. 한국형 항모는 현재 해군이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서 밀고 있는 수건 사업입니다. 항모 확보를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여론전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성과에다 KF-21의 함재기 파생형의 개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CVX는 단숨에 국산 함재기 탑재형 7만 톤급 중항모로 체급을 올렸습니다. 한때는 예산이 삭감되면서 통째로 사업이 엎어지나도 했지만 방위사업청 측에서 함재기 관련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예산 배정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라고 직접 해명했죠. 함재기는 항모 사업을 진행하는 전제 조건인 만큼 새롭게 등장한 국산 함재기의 가능성은 사실상 항모 사업이 내용을 이름만 빼놓고 다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항모를 전제로 만들어진 기존의 제안은 고려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직 중항모나 KF-21N이 개발되어 채택된다는 명확한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요군인 해군이 여태껏 경항모 형상 제안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은 해군이 중항모를 원하고 있으며 일말의 가능성이 생긴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군은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마덱스에서는 중항모와 KF-21N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적용된 양사의 새로운 항모 형상을 확인해보고 그 후 다시금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출된 것이 두 회사 중에서 현대중공업 측이 내세운 새로운 항모의 형상인 것인데요. 원래 제안했던 형상에서도 대우조선해양보다는 현대중공업 측이 더 도전적이고 진보적인 형상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형상은 그보다도 한술 더 뜨는 수준이었습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면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처럼 보일 정도죠. 공개된 사진에서의 항모 모형은 도색도 되지 않은 데다가 아주 작았지만 이것만으로도 많은 변경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바로 보이는 갑판입니다. 기존의 현대중공업 제안 형상에서는 이착륙 방식으로 STOVL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이함 및 수직 착함을 말하는 것으로 함수에 설치한 스키점프대로 이함시의 활주 거리를 줄이고 전투기 자체의 수직이 착륙 기능으로 착함을 시키겠다는 개념입니다. 주요 쟁점은 스키점프대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점인데 많은 현용 항모들이 채용하고 있는 방식이지만 캐터펄트를 이용한 사출 방식에 비해서 이함 중량의 제한이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사실상 캐터펄트를 이용하는 방식이 스키점프대보다 더 우월한 셈이지만 네로라하는 나라들조차 비싸게 굴리는 항모에다 캐터펄트를 달지 못하는 것은 완전 무장한 전투기 정도의 중량을 하늘로 쏘아보내는 만큼 엄청난 출력을 요구하는 데다 의외로 기술적 난이도도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사진을 보면 스키점프대가 일단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갑판의 활주로가 앞 방향으로 쭉 뻗지 않고 사선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를 앵글드 덱이라고 부르는데 항모 갑판의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시켜 이함과 착함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점은 현대중공업의 두 번째 제안은 이착함 방식을 바꿔서 미국 항공모함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캐토바로 선회했다는 것입니다. 캐터펄트 사출 및 강제 착함의 이니셜로 이함 시에는 캐터펄트의 보조를 받고 착함 시에는 어레스팅 와이어를 사용한다는 뜻인데요. 함재기 후보가 기존의 F-35B에서 KF-21N으로 변경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캐터펄트 사용을 위한 출력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므로 체급 역시 7만 톤급 중항모로 확대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변경점으로는 함재기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항모 모형의 갑판 위에 주기되어 있는 형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주력인 전투기의 경우 더 이상 수직 착함을 고집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에 맞춰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작아서 기종의 구분까지는 할 수 없었으나 KF-21N 혹은 F-35C밖에는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F-35C는 수출된 사례가 없다 보니 높은 확률로 함재기는 KF-21N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죠. 모형에는 전투기 외에 다른 함재기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함교 뒤쪽 주기 공간을 보면 일단 헬기가 한 대 주기되어 있으며 크기와 아주 특징적인 생김새로 미루어 보아 E2D 역시 한 대 탑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헬기와 CVX 사업이 항모조차 아닌 대형 수송함 사업이었을 때부터 운용할 계획이었지만 E2D의 경우 아직 한국이 도입한 바가 없습니다. E2D는 미 해군이 운용하는 함재 조기경보 통제기로 기본적으로는 항모가 없으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사용하는 레이더도 지상보다는 해상을 감시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데요. 파장이 긴 UHF 전파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굴곡과 노이즈가 많은 지상을 관측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관측 결과를 얻을 수 없지만 비교적 평탄한 해상에서는 압도적인 탐지 거리를 자랑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 해군에서는 항공모함 전투단의 필수 요소로서 적의 탐지 거리 밖에서 적 항공기 및 수상함을 감시하거나
방공 임무 공격 임무를 지휘 통제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링크의 주요 고리 중 하나로서 모함인 항모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항모 전단의 이지스 구축함, 호위함 등과 연동해서 전장의 상황을 대국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SM6와 같은 무장의 중간 유도 역시 대신해줄 수 있습니다. 이 조기경보 통제기의 유무가 전투단의 작전 능력과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대신 E2D의 함상 운용을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그 체구를 이착륙시키기 위해서 캐토바 방식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항모가 있는데도 E2D를 운용하지 못하는 국가가 많은데 현대중공업의 새로운 제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캐토바 방식을 채택하는 김에 E2D도 도입해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분명 항모의 체급이 커지고 캐터펄트 역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E2D가 가져다줄 전투력 상승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뒤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함교의 위치가 가운데로 변경되면서 아까 헬기와 E2D가 주기되어 있던 공간이 새롭게 확보되었고 엘리베이터의 위치도 두 함교 사이로 바뀌었습니다. 함교 위의 위상 배열 레이더는 높이는 동일하지만 더 위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각도가 변경되었고 함교 자체도 사소한 디자인의 변경으로 공간 활용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아직 수주전 상대인 대우조선해양 바뀐 이름으로는 하나오션의 제안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현대중공업의 제안만으로도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과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KF-21N 개발 가능성 자체가 중항모의 가능성을 만들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잘 만든 전투기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소식인 항모전단 선두위 처음 보는 전투함을 확인해볼까요? 공개된 모형에서 이 전투함은 혼자 검은 도색이 되어 있는 데다가 주변 호위함들에 밀리지 않는 크기, 특징적인 뾰족한 함형 등으로 뒤에 있는 항모보다도 더 눈길을 많이 끌었습니다. 마치 화살처럼 뾰족한 함수의 형태는 흔히 파도 관통형으로 불리는데 호위함과 비슷한 크기라는 점에서 모티브가 된 함선이 바로 미국의 인디펜던스급 연안전투함이라는 점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인디펜던스급 연안전투함은 차원이 다른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 전투함답게 이름에 들어가는 연안이라는 단어인 사용법 자체가 다릅니다. 보통의 국가가 연안경비함 따위의 장명법에서 연안이라는 단어로 자국의 연안을 지칭하고 있는 데에 반해 미국은 척성국의 연안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미국은 이 전투함을 원양작전에 동행시켜 제해권을 장악한 뒤에는 적국의 연안을 장악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방어보다는 공격에 훨씬 치중한 설계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정작 인디펜던스급은 미국이 때때로 만드는 실패작 무기 중 하나입니다. 개발사에서 가격 조절에 실패한 데다가 결과적으로는 성능도 기존의 전투함들보다 그렇게까지 나을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현대중공업이 이런 인디펜던스급을 저절로 떠올리게 하는 함형을 박람회에 들고 나왔다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나름대로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함수가 뾰족한 특유의 함형으로 호위함급의 크기라면 10중 8구 이 전투함은 삼동선이 될 텐데요. 즉 세 척의 각기 다른 용고를 지닌 배를 묶어놓은 것과 같은 형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형상은 크기 대비 받는 부력이 커서 물에 잠기는 면적이 작습니다. 덕분에 받는 저항도 적어 속도를 내는 데 유리합니다. 더불어 가운데 뾰족한 함수는 말 그대로 파도를 가르며 속도를 더더욱 보태주죠. 물에 잠기는 면적이 작다는 점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한국을 감싼 세 바다 중 서해가 동해나 남해에 비해서 유난히 수심이 얕은 편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한국 해군이 운용할 만한 이점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특유의 모양 자체가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안 작전은 해변과 가까워질수록 위험 요소가 늘어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다른 전투함에 비교할 수 없는 생존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삼동선만이 갖는 또 다른 이점도 있습니다. 바로 갑판 공간이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 인디펜던스급은 헬기를 2대나 운용했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이 공간을 무인기 운용에 활용할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미리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이번에 처음으로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공개할 계획인데 모형에 있는 삼동선이 바로 이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등을 전부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인디펜던스급과는 운용면에서 조금 다른 특성을 보이는 셈이니 미국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사진을 통해서 추후 한국이 갖추게 될 수도 있는 항모 전력의 일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대중공업 측에서 꽤나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다수 선보였으니 이를 상대하는 하나오션 측의 구상도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진과 같은 방식으로 유출될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으니 그 전말은 7일 마덱스 행사가 시작되면 비로소 알 수 있게 될 텐데요. 과연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등장해줄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만 해도 밀리터리 매니아들한테는 매년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탱크 바이애슬론이죠. 말 그대로 전차로 하는 철인 대회로 2013년부터 러시아가 개최했는데요. 개최국인 러시아뿐만이 아닌 동구권 각국의 전차병들이 참여해서 T-70이나 그에 준하는 성능의 전차로 모의 전차전이나 장애물 경주 등을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경쟁 심리를 통해서 전차병들의 기량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기획한 대회인 만큼 전차의 성능을 통일하고 겨루는 것인데요. 심지어 사격 시에는 온전히 병사들의 숙련도만으로 겨루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정확도를 보정해주는 사통 장치를 전부 꺼야 할 정도라고 하죠. 비록 한 번도 서방 국가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마치 본격적인 스포츠 경기처럼 중계까지 곁들여 방송하는 만큼 보는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2019년 이후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대회의 명맥이 끊겨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원체 좋은 눈요기였던 데다가 대회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만 할 수 있는 훈련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종류의 대회가 여기저기서 열리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조선인민군 탱크병 경기대회를 2016년에 연 적이 있죠. 유럽의 서방 국가들도 스트롱 유럽 탱크 챌린지라는 대회를 2016년과 2017년에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회도 2018년부터는 브렉시트 같은 정치적 이유,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사태로 현재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 정말 오랜만에 이를 잇는 성격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이 그 모습을 담은 것인데요. 대회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서방 각국의 전차들이 한데 모여 나름대로 경쟁도 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볼거리가 되었죠. 라트비아에서 아이온 스피어 2023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훈련에는 영국, 스페인, 미국, 프랑스, 폴란드, 캐나다 등이 참여했습니다. 기동과 사격 등 전반적인 전차의 전투 능력을 겨룬 이 훈련에서는 대회보다는 훈련이라는 이름을 쓰는 데에서 알 수 있듯 탱크 바이애슬론보다는 더 실전적인 기량을 겨뤘습니다. 그래서 참여 기종의 성능을 제한했던 탱크 바이애슬론과는 달리 아이온 스피어에 참여한 각국은 현재 자국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숙련도에도 가장 자신이 있는 기종을 끌고 나왔죠. 이번 훈련에서 1위의 영예를 손에 넣은 나라는 챌린저2를 끌고 나온 영국이었습니다. 현재 러시아를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지정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영국은 이번 훈련에서 우승하고도 러시아를 겨냥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앤서니 콜백 소령은 챌린저2가 나토에서 가장 치명적인 탱크로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사실은 전장에서 이를 사용할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정말 안심이 되는 소식일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챌린저2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전차 지원 행렬이 첫 스타트를 끄는 기종이기도 하죠. 챌린저2는 장애물을 극복하면서도 기동 사격의 신속성과 정확성, 목표 식별의 속도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2위는 레오파르트2를 끌고 나온 스페인이, 3위는 M1 에이브람스를 끌고 나온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T-72 계열 전차를 국내 생산형으로 자체 개조한 PT-91 트바르디를 끌고 나갔는데 아무래도 상대 국가들이 현대 전차 트렌드의 주류를 이끄는 최첨단 전차들이었던 만큼 눈에 띄는 성적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스트롱 유럽 탱크 챌린지에서는 2016년 3위를 기록하는 등 숙련도만큼은 결코 밀리지 않는 게 폴란드 전차병들이지만 대회의 특성상 전차의 성능이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아쉽게 됐죠. 다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폴란드군은 K2라는 세계 최정상급 전차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K2 운영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가 쌓이지 못해서 등판시키지 않았지만 지금 폴란드군이 소화하고 있는 훈련량을 내년까지 유지한다면 내년 아이온 스피어에는 K2PL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는 올 상반기에만 나토와 함께 수만 명이 참여하는 규모의 대규모 훈련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보다 작은 규모로는 더더욱 자주 이뤄지고 있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숙련도를 높이고 있는 군대라고 하면 우크라이나군이 꼽히겠지만 그 다음은 이런 훈련에 전부 다 참가하고 있는 폴란드군일 겁니다. 게다가 K2 전차의 제조국인 한국에서 직접 제공하는 전차병 훈련도 받아갔죠. 심지어 K2의 제조사인 현대로템의 기술자들 일부는 폴란드에 상주하며 지속적인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내년쯤이 되면 어쩌면 폴란드는 한국 못지않은 수량이 K2를 운용하면서 운용 숙련도마저 한국을 넘어설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다음은 훈련장에 K2를 끌고 가서 그 능력을 10분 발휘할 뿐이죠. 그게 몹시 기대되는 이유가 이번 훈련에 참여한 전차들 중에서 K2가 성능으로 밀려날 만한 게 없기 때문인데요. 일단 개발 시기부터 비교할 수 없는 게 경쟁 전차들 대부분이 냉전기 개발되어 연식이 최소 20년씩 되는데 K2는 개발 시작이 1995년이고 1차 양산은 2014년인 그야말로 번쩍거리는 최신형입니다.
경쟁 전차들이 여러 차례 개량을 거쳐가며 얻은 성능들을 K2는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으며 비교적 빠르게 추가적인 개량도 이루어질 예정이죠. 레오파르트2는 3세대 전차에서부터 시작된 계속된 개량으로 성능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슬슬 기본적인 기골 자체가 추가적인 개량을 버거워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설계를 반영한 후속 기종이 나와야 할 시기라는 것이죠. M1 에이브람스의 경우 열아우라늄이 사용된 탄약과 장갑, 항공유를 먹는 엔진 등 예산이 썩어나는 미국이 아니고서야 감당이 되지 않는 설계로 인해 구설수가 많고 성능 역시 만들어진 시기에 비해서는 출중한 편이지만 K2에 비견할 바는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전차는 개발국이 보수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자동장전 기능조차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훈련에서 1위를 차지한 영국의 챌린저2도 어찌 보면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사통장치가 충분히 발달한 지금에 와서도 과거의 강선포를 버리지 못해 포구 초속이 떨어지고 포신 수명 역시 짧습니다. 심지어 운전체계마저 옛날 방식 그대로라서 방향 전환을 핸들이 아닌 레버로 한다고 하죠. 이번 훈련에서 챌린저2가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전차장과 사수가 독립적으로 목표물을 동시 획득하는 헌터마이너스 킬러 성능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성능은 K2의 경우 그냥 개발 초기부터 기본적인 성능으로 깔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같은 경우는 훈련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세계 최초의 35세대 전차였던 만큼 이제는 첨단이라고는 하기 어려울 만큼 연식이 밀려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현가장치 자체의 불량으로 환경에 따라 파손 위험이 있으며 가격이 너무 비싼 나머지 부품 조달에도 문제가 많아 가동률이 극히 낮고 운용국인 프랑스조차도 훈련에선 거칠게 굴리지 못한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죠.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K2가 만약 내년 폴란드군과 함께 아이온 스피어 훈련에 등판하게 됐을 때 그 성능을 10분 발휘한다면 최고의 성적을 따내는 것도 기대할 만한데요. 이번 아이온 스피어 훈련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다국적 훈련에서 여러 나라 무기들이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것은 단순히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각국의 자존심도 걸려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K2가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전세계 육군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서 최고의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방산 시장에서 이러한 입소문이 매우 중요한 것이 당장 다른 수출 효자 상품인 K9만 해도 노르웨이에서 도입 검토 중 시행한 테스트에서 엄청난 성능을 발휘했다는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졌고 이것이 폴란드가 방산 빅딜을 결정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과 올해는 이번 세기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적인 무기 수요가 폭증한 기간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도 직접적으로 그 무기 수요 증대의 수혜를 보고 있으며 다행히도 이러한 흐름은 한동안은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아이온 스피어 훈련 역시도 앞으로 쭉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저력을 간접적으로나마 세계에 보여줄 좋은 기회가 계속해서 되어줄 것 같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원형인 탱크 바이애슬론과는 다르게 이번에 나온 영상 자료가 라트비아에서 유포한 한 가지 뿐이었고 보는 재미를 더해주는 중계도 없었다는 점이었죠. 이런 재미 요소를 더해준다면 이 훈련도 탱크 바이애슬론과 마찬가지로 매년 찾아오는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즐거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K2의 듬직한 모습도 나와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